사람이 길었던 머리를 싹둑 자르고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다들 멋지다거나 잘 어울린다거나 하는 말 대신에 무슨 일 있어? 하고 묻더군요. 머리카락의 길이가 눈에 띌 정도로 달라지거나 헤어스타일이 완전히 바뀔 때는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을 때라고 모두 다 경험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닌 것 중에 마음대로 바꾸기 가장 쉬운 것, 그리고 가장 티나는 것이 헤어스타일이죠. 색깔을 바꾸고 짧게 자르고 꼬불꼬불하게 만들 수도 있고, 변덕스런 우리 마음을 담아내느라 고생 중인 머리카락에 봄날의 기분이 어느 만큼은 묻어 있겠죠.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잔기현입니다.
3월 15일 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봄이 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리의 오카리나 연주, 아리가 곡을 쓰고 오카리나를 연주해 주었어요. 이든이라는 밴드의 리더, 착한 밴드 이든이라는 밴드의 리더 아리의 오카리나 연주였습니다. 이어드린 곡은 언제나 몇 번이라도였죠. 귀에 익은 멜로디,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흘렀던 곡이죠. 히사이시조의 곡인데요. 이 곡을 오늘은 작곡가이자 프로듀서 그리고 피아니스트입니다. 노르웨이 숲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뮤지션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언제나 몇 번이라도였습니다. 두 곡 모두 우리 뮤지션들의 음악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KBS 콩을 통해서 청취하시면서 동시에 또 사연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가능한데요. 샵 9310,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사진 첨부가 가능한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김상희 씨, 모든 라디오 방송을 통틀어서 가장 음악 선곡을 잘하는 세상의 모든 음악이라고 하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네, 우리 안종호 PD님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잘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신청곡도 한몫한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0858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 메시지로 정하신 곡 전해드리죠. 매일 세상의 모든 음악을 듣는 중학생입니다. 오늘 엄마 생일이에요. 생신인데 엄마가 좋아하시는 이 음악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꼭 좀 들어달라고 하셨는데 바다르첼스카의 소녀의 기도, 이 곡을 오늘은 장 베르나르 포미에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세 곡의 클래식 소품 연주를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가브리엘 포레의 무언가 A플랫 장조 작품번호 17-3이었는데요. 실비오 달라토레의 더블 베이스 그리고 마티아스 피터슨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멘델스존의 봄노래 샹송 드 프렌땅이었는데요. 엘리자베스 레온스카이아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 바다르체프스카의 소녀의 기도 장 베르나르 포미에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3677번 쓰시는 분 오늘 첫 문자 보내주셨네요. 마음 편해지는 세상의 모든 음악 좋습니다. 첫 문자 주셨고요. 그리고 6378번 쓰시는 분도 늘 듣기만 하다가 조심스럽게 문자 보냅니다. 문자 보낼 때 괜히 흥분되네요 하시면서 첫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영재 씨도 오늘 새싹 청취자시네요. 요즘 들어 유난히 이 연두색 새싹이 참 예뻐 보이네요. 고맙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수잔 잭스의 노래입니다. 캐나다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죠. 1960년대부터 활동해오고 있는데요. 수잔 잭스의 뭐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겠죠. Evergreen입니다. Sometimes love will bloom in the springtime. Then like flowers in summer, it will grow. Then fade away in the winter, when the cold wind begins to blow.
as I step down from the train, and there to meet me is my mama and my papa. Down the road I look, and there comes Mary, hair of gold and lips like cherries. It's good to touch the green, green grass of home. Is there one coming to meet me? Aldriching, holding sweetie. It's good to touch the green, green grass of home. It's good to touch the green, green grass of home. Is there one come to see me in the shade of the old oak tree, as the name it is, the green, green grass of home. To touch the green, green grass of home. 고향과 가족을 그리는 어느 사형수의 마음을 노래한 곡이죠. Green Green Grass of Home. 1965년에 발표된 미국의 컨트리송인데요. 1966년 톰 존스의 히트곡, 그 히트 버전으로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Green Green Grass of Home을 오늘은 영국 웨일스 출신의 메조 소프라노 캐서린 젠킨스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캐나다 출신의 가수 수잔 잭스의 에버그린이었고요. 김영식께서 지난 토요일 이틀 전 동생 생일이었네요. 살아있다면 우리 나이 43이네요. 헤스트로 10년이 됐지만 모든 사소함에서 불쑥불쑥 생각이 납니다. 같이 하는 시간이 길지 않을 거란 걸 알았다면 좀 더 좋은 누나가 되려고 노력했을 텐데 참 미안합니다 하시면서 언젠가 안드로메다 어딘가에서 만나게 되겠죠 하시면서 청하신 곡입니다. 애니메이션 마루 및 아리에티 OST에서 아리에티의 노래
이곡프랑스출신의작곡가이자가수세실코르벨이노래했죠오리지널사운드트랙에서전해드립니다두 곡의 연주를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여행자의 마지막 걸음이라는 제목의 곡이었어요. Bard, B-A-R-D, Bard. 음유시인이라는 의미죠. 지난 2010년대 혼성 듀오, 혼성 연주 듀오로 활동했던 Bard의 연주, 여행자의 마지막 걸음이었습니다. 기타와 목관 악기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혼성 연주 듀오죠.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애니메이션 마루 및 아리에티 OST에서 아리에티의 노래였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의 음악은 프랑스의 뮤지션 세실 코르벨이 맡았는데요. 작곡가이자 가수이기도 하고 켈틱 하프 연주자이기도 합니다. 세실 코르벨의 오리지널 스코어 아리에티의 노래였습니다. 5341번 쓰시는 분 첫 문자 주셨어요. 최악의 미세먼지 속에서도 봄이 오는 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하셨고요. 최정은 씨,
역시 첫 사연, 퇴근길 잔잔한 음악 좋습니다. 처음 보내봅니다 하셨네요. 모두 반갑습니다. 3월 15일 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마음이 머무는 곳 이어드립니다. 세상은 승자만을 기록하고 1등만 안다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아름다운 사람들을 더 많이 기록하고 그 사람들을 더 오래 기억하고 있죠. 스포츠에서는 1초의 시간으로 또 한 번의 손짓으로 메달의 색깔이 달라지고 상금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지지만 그런 순간에도 승부욕보다 인류애를 발휘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마라톤을 뛰다가 쓰러진 선수를 발견하고 응급조치를 하느라 자신의 기록을 희생한 선수도 있었고 선수끼리 몸싸움이 심한 쇼트트랙에서도 서로 부딪힌 선수들이 손을 잡아 일으키는 장면을 덜어 본 적이 있습니다. 2016년 리우 올림픽 여자 5000m 예선전에서도 뉴질랜드 선수와 미국 선수가 충돌해서 두 사람 다 넘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일으키고 부축하면서 끝까지 함께 뛰었다고 하죠. 한 번도 본 적 없는 선수들, 심지어 서로를 이겨야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선수들이 보여준 모습, 당연히 아름다웠을 겁니다.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육상 5000m 예선전을 기억할 수 없을 테고 스포츠 역사의 한 페이지에는 이 선수들의 행동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예전에 착한 사람이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도 가장 믿고 싶은 연구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살벌한 경쟁이 기본인 세상이지만 착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 인간의 품격을 지키는 사람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좀 다르지 않을까. 아름다운 사람들 모습에 마음이 머무는 저녁입니다.
서로를 이겨야만 내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고 메달을 딸 수 있는 스포츠에서도 인간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듯이 그와 별반 다르지 않은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아름다운 사람, 인간의 품격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많다고, 네, 이미 많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오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이어서 전해드린 곡 영화 불의 전차, 1981년 영화 Chariots of Fire의 테마곡이죠. OST에서 반젤리스의 오리지널 사운드, 오리지널 스코어 전해드렸습니다. 6018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 메시지로 청하신 곡 이어드리죠. 쇼팽의 발라드 1번 G단조 작품번호 23. 이 곡 오늘은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페르난도 소르,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활동했던 스페인의 기타리스트이자 작곡가죠. 페르난도 소르의 곡 가운데 라 로마네스카였습니다. 이 곡을 오늘 좋은 소식이 있었던 리차드 용재온일의 비올라, 그리고 김진택의 기타, 그리고 조이 오브 스트링스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그래미상 베스트 클래시컬 인스트루멘탈 솔로상을 받았죠. 리차드 용재온일의 비올라 연주였고요.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쇼팽의 발라드 1번 G단조 작품 번호 23가였습니다.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3521번 쓰시는 분 오늘 첫 문자 주셨네요. 퇴근길 항상 듣기만 하다가 처음 보냅니다. 지친 하루 조금이나마 위로받습니다. 앞으로도 열렬한 애청자가 될 것 같아요 하시면서 첫 문자 주셨고요. 그리고 6035번 쓰시는 분은 내일 사랑하는 막내딸 수아의 29번째 생일입니다. 지금처럼만 행복하자고 사랑하자고 전해주고 싶네요 하시면서 생일 축하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7934번 쓰시는 분도 첫 문자 주셨고요. 7198번 쓰시는 분 역시 첫 문자 주셨습니다. 3218번 쓰시는 분도 그렇고요.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매일 늦은 밤 재방송도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월 15일 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안입니다.
May it be an evening star shines down upon you. May it be when darkness falls.두 곡을 이어드렸는데요. 모두 애청자 여러분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3930번 쓰시는 분께서 청하신 곡이었습니다. 20년 전 판타지 영화를 좋아하는 딸과 같이 본 반지의 제왕 1편 지금 재개봉하고 있네요. 엔드 크레딧송으로 지난 여운을 남겼던 애니아의 목소리 최근 좀 다친 딸의 빠른 쾌유를 바라면서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네, 3930번 쓰시는 분께서 정하셨던 곡 반지의 제왕 1편이죠. 반지 원정대의 엔드 크레딧송 May It Be 아일랜드의 뮤지션 애니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전영진 씨께서 정하신 곡이었어요. 아, 제가 좋아하는 공연 너무 가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잠시나마 잊게 해주세요 하시면서 청하신 곡이었습니다. 남성 사중창단 포레스텔라의 노래였어요. 남성 사중창인데 소프라노가 있네 그런 느낌이죠. 포레스텔라의 멤버 중에 강영호가 그야말로 카운터 테너도 아닌 그야말로 소프라노 음역대로 노래를 하죠. 넬라 판타지아였습니다. 송경희 씨께서 청하신 곡 이어드리죠. 피아졸라의 곡을 정하셨어요. La muerte del ángel, 천사의 죽음.
아스토르 피아솔라의 라이브 실황 연주입니다. 아
두 곡의 연주를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스플린이라는 곡이었어요. 우울, 우울함. 이 곡은 프랑스의 작곡가이자 아코디언니스트죠. 리시아르 갈리아노의 연주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아스토르 피아솔라의 곡이었는데요. La Muerte del Ángel, 천사의 죽음이었습니다. 피아솔라의 라이브 실황 앨범, 실황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4841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메시지로 청하신 곡인데요. 6년 동안 살던 정들었던 도시를 떠나 전혀 다른 분위기의 시골에서 살게 됐습니다. 모처럼의 이사 준비에 마음이 시원섭섭하네요 하시면서 청하신 곡, 제 삶의 페이지가 바람에 휘리릭 넘어간 것 같습니다 하셨네요. 샹송을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세르주 갱스부르의 곡인데요. 1967년 안나라는 영화를 위해서 만든 곡. 세르주 갱스부르와 이 영화의 주인공인 안나 카리나가 함께 불렀던 듀엣곡 Ne dis rien, 아무것도 말하지 말아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이 곡을 룰루 갱스부르, 세르주 갱스부르의 아들입니다. 샬롯 갱스부르의 남동생이죠. 룰루 갱스부르, 그리고 영화 캐논 인버스와 피아니스트의 전설에 나왔던 여배우죠. 멜라니 디에리가 함께 노래합니다. 들어보시죠.
years I spent half my life out there. You wouldn't disagree. Just see me, just see. Do you like me? Do you like me? Stand. Understand what I've become. It wasn't my design. And people everywhere think something better than I am. But I miss you, I miss. Cause I liked it, cause I liked it when I was out there. Do you know this? Do you know you did not find me? You did not find. Does anyone care? Unhappiness. Was when I was young and we didn't give a damn. Cause we were raised to see life as fun and take it if we can. Did she hold me when I was out there? My father, he liked me. Oh, he liked me. Does anyon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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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es anyone care?귀에 익은 멜로디인데 목소리가 살짝 좀 다르죠? 네, The Cranberries, 아일랜드 출신의 록밴드. 1990년대 활동하다가 공백기를 거쳐서 지난 2010년에 다시 활동을 했죠. 재작년에 완전 해체가 됐고요. The Cranberries의 Ode to My Family, 1994년에 발표된 그들의 히트곡인데 이 곡을 2017년 Something Else 앨범에서 어쿠스틱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Dolores O'Riordan, 리드싱어의 목소리가 원곡하고는 좀 달리 들렸죠.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Ne Dis Rien,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Serge Gainsbourg의 곡인데요. 이 곡을 Serge의 아들인 Lulu Gainsbourg 그리고 프랑스의 배우 멜라니 티에리의 듀엣으로 리메이크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대만 영화 주걸륜, 주걸륜이 감독,
또 주연, 음악까지 맡았었죠. 다재다능한 주거할륜의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 OST에서 세 트랙을 준비했습니다. Secret 그리고 생상스의 백조 그리고 소우 사립가백 소우 화이트를 쓰다 주거할륜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Thank you.
每个念头都关于你，我想你，想你，好想你。 두 영화 음악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우리 영화죠. 파이란, 최민식과 장백지 주연의 2001년 영화였는데요. 거친 인생을 살아온 남자와 국제결혼을 하게 된 서류상의 결혼이었죠. 하게 된 중국 여인, 순수한 중국 여인의 이야기. 그 설정이 그 예전에 이탈리아 영화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의 길, 라스트라다와 살짝 비슷한 면이 있죠. 영화 파이란 OST에서 망문위가 노래한 애정이라는 곡이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 OST에서 주걸연, 제이추, 영어 이름은 그렇죠. 감독, 주연, 음악을 다 맡았던 주걸륜의 피아노 연주 3곡, Secret, 그리고 생상스의 수완, 백조, 그리고 세 번째는 소우 사립가백, 소우 화이트를 쓰다 였습니다.
이번에는 케니지의 연주 한 곡 골라봤습니다. Stranger on the Shore. 귀에 익은 멜로디죠. 에이커 빌크가 곡을 쓰고 클라리넷 연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이죠. 우리에게는 해변의 길손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1961년 곡 Stranger on the Shore를 케니지의 소프라노 색소폰 연주로 이어드립니다. 여름 한철 반짝 손님이 들었을 뿐 다른 계절엔 적막했지만 아버지의 식당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려는 그는 손님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요리를 하고 불을 밝게 켜놓았다. 그것은 스스로를 격려하려는 불빛이자 등대였을 것이다. 경쟁과 질투와 절망을 쉬어야 할 때를 빼고는 그 셰프처럼 불을 끄지 않을 것이다. 나를 격려하는 30촉짜리 전등 하나, 물살 격한 암초 사이에 등대처럼 켜놓고 잠을 청할 것이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식당을 멋진 레스토랑으로 만들고 싶었던 그 셰프는 7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습니다. 절망적인 날에도 불을 환하게 켜놓았던 셰프는 7년의 세월이 다 지나기 며칠 전에 미슐랭 원스타 레스토랑으로 인정을 받았죠. 이 셰프를 다룬 다큐멘터리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건 그가 만든 맛있는 요리보다 바로 그 불빛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등대처럼 켜두었던 불빛. 때론 내 안에 불을 꺼야 세상이 더 밝게 보이는 법이지만 나를 격려하는 불빛 하나는 힘이 들수록 더 빛나는 등대처럼 켜놓아야겠다 마음에 담아둡니다.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7년 동안 불을 밝혔던 한 셰프처럼 스스로를 격려하는 불빛 하나, 마치 등대와도 같은 꺼지지 않는 불빛을 마음속에 하나 켜두어야겠습니다. 오늘 저녁이 꾸는 꿈에 이어서 전해드린 곡, 그리스 출신의 세계적인 뮤지션이죠. 야니의 곡이었습니다. 야니의 피아노 연주 In the Morning Light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끝곡인데요. 오늘 끝곡은 아일랜드 미니어입니다. 북아일랜드 동쪽에 있는 주 이름 카운티 다운, The Star of County Down입니다. 카운티 다운의 별. 이 곡을 오늘은 남아공 출신의 가수죠. 미리엄 스토클리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남아공 출신의 가수 미리암 스토클리의 스캣송이었죠. 아일랜드 미녀 The Star of County Down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안종호, 작가 김미라, 기술 최영구,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화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유럽에서 활동하다가 처음 국내 무대에 섰던 것이 딱 20년 전입니다. 그동안 KBS 클래식 FM이 주최한 콘서트에도 참 많이 참여했는데요. 작년에는 KBS 클래식 FM의 렉처 콘서트 살롱 드 베토벤에 출연했었죠. 바이올리니스트 김담이, 첼리스트 김민지와 함께 대공 트리오를 생방송 라이브로 연주했던 이날 무대는 보이지 않는 관객과 이어져서 음악을 함께 나누는 아주 짜릿한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생방송 스트리밍 콘서트처럼 예전엔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문화 감상의 길을 새롭게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클래식 음악 전문 채널 KBS 클래식 FM이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수신료의 가치.